SKC 주목하고 계십니다. 좀 설명 들어볼까요? 네, 하반기 이 동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2분기 화학이라든지 뭐 필름이라든지 동박 이렇게 여러 가지 전 사업군들이 이제 고른 성장을 또 보였었는데요. 이 하반기에는 특히나 이 동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 호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6월에 이미 이제 5공장 가동이 시작이 되었고요. 이 가동률은 지금 최대치로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 동박이 일단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위성통신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동박에 대한 필요성들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하반기 중에서 이 폴란드와 그리고 미국의 동박 그 시장 속을 더욱더 진출하기 위해서 바로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이 현재 구체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일단 2025년까지 동반 생산 능력은 6배 이상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또 가시적인 또 성장의 기대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로 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테마자 뭐 SKC를 꼽아 보았습니다. 네. SKC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워낙 빠질 때 빨간불 켜면 좀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지금 3일 연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. 매매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? 네, 일단 SKC 물론 동박도 그렇지만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SKC를 보니까는 최근에 기관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래량도 최근에 동반도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저는 SKC의 경우는 그래도 지금 뭔가 사업성이라든지 뭔가 좀 앞으로를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충분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KC의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살펴봐도 될 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. 네. 다만 지금 당장 뭔가 신규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이 됩니다. 그렇죠. SKC가 부담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기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조금은 당분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1차적으로 이 16만 원 선은 좀 강하게 지지 라인을 좀 지켜내준 상황입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 15만 4천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소가 또한 시간이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은 꼭 이렇게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. SKC의 경우는 일단 추가적으로 뭔가 다시금 이렇게 이제 이평선 자체가 서서히 정별을 만들면서 우상향으로 뻗어 나가는 모습만 또 확인이 된다면은 추가 상승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C의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았다가 뭔가 시장 상황이라든지 주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모습 확인하시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